시작하시면 돼.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의지번호 치마세요. 이름 얘기하지 말라고 여기를 아. 여기 성씨랑 네. 나이만 적어주세요. 어디 성씨인지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새해 구독자 무료 점수가 첫 점수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여기 답 좀 다 해줘야 됩니다. 혼자냐? 네, 네. 응. 긴장하지 말아요. 어차피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다 나올 거다. 어. 자, 우리 언니가 성씨는 얘기는 안 할게. 또 예민하고 민감한 것도 있고 생각이 많으신 분 같아서 이것저것 지금 생각을 많이 하면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조금은 겁낸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서 자,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항상 운이 맴돌아. 운이 없는 운이 아니다. 근데 그게 내가 이건지 저건지 찾지를 못하는 길가에 있어서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예를 들어서 일찌감치로 내가 이 길이다 싶어서 그 길로만 내가 펼쳐서 나갔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마음도 뒤를 돌아보니 후회의 나날이고 뒤를 돌아보니 겁남의 나날이고 다시는 뒤로 가고 싶지 않아서 나는 기억을 예를 들어서 정말 지난 과거를 기억을 이번에 머릿속에서 잊고 싶어요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기억이 다시 내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 우렴염려증이 너무 많고 또 걱정 근심도 많고 또 하나 더 내가 이게 왜 건강 우려증이 있듯이 우리 언니가 미래의 삶에 대한 건강 우려증도 많고 용기도 없어 놓은지라 뭔가를 준비는 하고 있는데 내 손에 닿지는 않아놓고 뭔가를 준비는 하고 있는 건 같은데 또 내가 놀고 먹고 갱수 생활로만 살아온 거는 아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이어지는 직장으로 운세가 예를 들어서 가다 쉬고 가다 쉬는 운세들이 많아서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삶에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괴감 내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있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고 내 운이 정말 이건가 싶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인생을 사는데 올 한 해 정말 새해가 밝았는데 나는 기쁨보다 새해가 밝았는데 나는 두려움이 더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더 많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서 하지만 우리 언니가 나름대로는 고초는 겪어왔다 그리고 내가 연애를 못해서 연애를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는 연애사에 있어서도 용기가 없어 나놓고 누군가를 만나는 있어서 밝음을 줘야 되는데 내가 점점 우울감이 들어오고 조금 이런 게 부분이 있어서 만나지 못한 예를 들어서 사람을 못 만난 건 아니야 응? 사람을 못 만난 건 오늘 또 나 혼자 얘기하네 사람을 못 만난 거는 아닌데 본인이 끝까지 인연 줄에서도 직장인이나 마찬가지로 끝까지 이어주는 줄도 없고 용기도 없고 또 솔직히 남자를 연애를 하고 싶어서 찾아 돌아다니고 싶지도 않아 지금 우리 언니야 네. 거기는 다른 거 없어 일단 내 자리 앉아 내 뭔가 내 직업관에서 확실하게 들어와서 내가 이제 나이 먹어서 어린 나이면 이게 10년 전으로만 갔다 그러면 뭐 사람들 만나보고 도전을 다시 해보겠지만 지금 여기서 꺾이면 이미 사회에 내가 발돋움하고 가고자 하는 길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언니고 네, 조금 늦기는 했다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는데 라는 걸 분명히 언니가 또 아셔 언니야 새해가 밝았어 생각만 하고 있지만 생각이 생각을 낳지 마라
생각이 생각을 나서 망상이 빠질 수도 있고 미궁으로 빠지다 보면 너는 자꾸 늪으로 들어가서 내가 발을 뺄라고 허부적허부적 거리면 그럴수록 더 들어가는 것 같다. 탁 하고 틀고 일어나. 너한테도 왜 운이 없겠니? 너한테도 왜 삶을 살아봤을 때 좋은 사람이 없겠니? 그지? 있어. 근데 우리 언니가 하나만 생각하면 하나에 너무 꽂히는 이게 있다. 네. 어? 이게 나 마치 저번에 네. 집요녀야. 내가 근데 차라리 집요함이라도 있어라. 이해갔어? 네. 하다가 마는. 네, 맞아요. 장도 뜰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간장도 마찬가지야. 그게 시간을 기다려서 그 뭐지 떨 때까지 있는 거고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뭔가 시작은 했는데 설프게 열지 말고 어? 설프게 내가 맛에 간을 찍어보지 말고 겁내하지 마. 우렴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야. 어? 지금 뭔가를 준비를 하시는 건 같고 뭔가 준비에 있어서 노력은 해야 되는 건 맞고 근데 그 준비가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는 어? 뭔지 모르겠어. 우리 언니도 가다가 내가 공부의 학문이 길지 못해 놓은지라 원래 학문으로 파고들어서 연구원 아니면 공무원 뭔가 연구를 하고 다루고 사람들에 있어서 판매, 영업, 장사, 사업 아닙니다. 본인의 갈 길을. 응? 망해. 망한다. 그러니 어디에서 들어오는 그렇다고 일반 사무로 보기엔 본인이 너무 답답하고 사람들을 상대할 때 여러 사람을 상대하면 억눌림도 많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 않아 많아. 되게 밝았던 언니다. 네, 되게 밝고 말도 조리 있게 하고 남의 마음도 남의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고초도 들어주고 고심도 들어줄 수 있는 언니였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들의 뭔가를 들어주지 못해서 내가 친구를 만나는데도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들어오고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왔다 그러지만 그래도 내가 나한테 자신이 없어 놓은지라 내놓을 게 없는지라 지금 그래서 우리 언니가 두려움의 새해를 맞이했단다. 경전이 밝은 게 느낌도 없어. 그지? 솔직히 그냥 작년 이어가야 되는 거고 아 정말 새해 복 많이 주세요 뭐 이래서 자 다시 한번 파이팅 대박 오늘 이제부터 계획을 가자 하고 파이팅이 돼야 되는데 새해가 밝아서 똑같네 오늘.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가 두렵고 나이를 먹었다는 게 두려워 이제. 네 맞아요. 그치? 차라리 작년이었으면 새해가 안 밝았으면 올해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 한 살을 더 먹었다는 나이의 벽이라는 게 있어서 언니야 이렇게 생각해보자. 내년은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후년은 어떻게 되더라도 3년 5년 후를 어떻게 될까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언니도 내 말에 이해 우리 신령님 말에 이해 갈 거야. 올해만 생각해. 올해가 마지막 일에서 조급하고 올해가 마지막 일에서 급하지는 않대. 본인이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될 것들이 많다. 그러면 자 올해도 못하는데 내년은 어떻게 했을까? 작년도 이어온다고 이어왔다지만 솔직히 앉아서 자부남이 있는 게 아니라 걱정 수가 너무 많았고 불안함이 많았어.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고 특히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 그러다 보니 내가 아까 여기서 배를 확 치고 들어왔는데 조상인가 하고 내가 봤어. 너 위 조심해라. 먹는 게 소화가 안 되고 네가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지금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야. 귀가 약해지면 언니야 없던 귀도 없던 정말 악기도 그렇게 침범할 수 있는 거야. 원래는 새로운 운세를 시작해서 작년 시절에 내가 다니던 직장도 멈추고 뭔가를 도전을 해서 올해 뭔가 성과에 이루라는 본인의 운세인데 올해가 그냥 나의 끝이구나. 내가 올해 못해라면 내년도 못하겠구나. 해서 이리저리 놀 시간도 없고 궁상 떨 시간도 없고 생각을 이것든 저것든 생각할 게 없어. 응? 학문으로 끌고 왔었어야 돼. 그래서 정말 공부를 툭 하고 왔으면 법관이 되든 연구원이 되든 뭔가 가야 되는데 내 집안 환경도 나를 받쳐주지 못했는지라 원망할 수는 없고 솔직히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 했으면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요즘은 않아 놓은지다. 응? 그래서 우리 언니가 좀 갈 길을 잃었다고 해서 왔습니다. 용기 줄게 용기 얻어가라. 그리고 희망 줄게 희망 얻어가라. 새해가 밝은 건 새해가 밝아서 마음이라도 고쳐 먹으라고 새해야. 작년이 내가 안 좋았으면 올해도 안 좋을까 싶지 말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말고 경자년이 되고 새해가 밝았는데 나는 새해가 밝은 게 더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서 더 두려워.
그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내가 아내라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남자의 인연으로는 자 36, 37, 38 줄이 하나가 들어온다. 거기에 두 명 정도 들어와. 왜 그동안에 못 만난 인연은 아니다. 누구를 못 만나지는 않았다는 뜻이야. 그렇지만 길게 이어지진 않았어. 직업 전환이 두 번이 바뀌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우리 언니가. 그래서 괜찮아. 다 겪었어. 20살이 30살이고 30살이 20살이었구나. 20대가 30대고 30대가 20대였구나. 그래서 나 아기였구나. 늘 똑같은 이런 거. 그리고 내 앞에는 늘 똑같을 것 같고 멘붕도 왔고 또 자격지심도 왔고 멘탈 붕괴도 됐고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가고자 하는 직업관에 거기 서야 되는데 못 서 있어서 뒤에서 옆에도 뭔가 보조도 해줄 수 있고, 만약에 애들 교수가 못 됐으면 조교수를 하든 아니 연구원이 못 됐으면 보조 연구원이 되든 뭔가를 해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모르겠어. 논문을 쓰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맞아. 그치. 그래서 그걸 꼭 논문으로 쓰고 못 사는 직업을 가지만, 논문을 못 쓰더라도 그거를 내가 말을 해도 할 수 있는 그 구름이한 걸로 해서 준비를 해서 갔으면 좋겠어. 올해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 원래 작년에 땄어야 돼. 조금 다 버려. 여기 있던 이 나의 두려움, 망상 다 탁 하고 날려버려. 어떻게 안 좋은 인생가 평생 가겠어. 그지? 바람을 좀 해. 바람을 여태까지 안 한 건 아니야. 해본다고 해왔어. 근데 맨날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서 본인이 이대로 일단 진짜 내가 솔직히 뭐 못 죽어서 못 죽는 거야. 네. 이해갔어? 네. 응.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근데 죽지 못해 죽는 거야. 네. 그치? 죽지 못해서 못 죽는 거야. 그러니 살 운명이다. 네. 그러니 이대로 있다가 내가 하나라도 마련해서 늦었지만 남들보다 늦지만 그래도 명예에 있어서도 가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래도 내가 아 여태까지 온 인생 이거 하나 그래도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바꿔먹고 또 직업관으로 바꿔지었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이렇게 왔구나 라고 해서 조금 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 9월하고 10월이다 올해. 응? 음력으로 따지면 11월 12월이다 그때 너한테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그때 숨을 쉰다니 상반기에 바짝 내가 마무리 지을 공부들, 마무리 지을 연구들, 마무리 지을 것들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살으셨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제가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그게 공무원 시험이구나. 네. 원래는 몇 급이에요? 아, 그 원래는 24살 때 졸업했을 때는 교직 나가려고 했었었는데 그 부모님께서 원하는 꿈 따라서 갔었고, 근데 교생 시스템 나갔는데 그 학교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만두고 이제 다른 직장 알아보다가 나중에는 그 공공기관 잠깐 입사를 했었는데요. 그 공공기관 입사하고 나서 좀 사회생활 할 때 제가 이제 대학원 공부 다 하고 입사를 했는데 나중에 들어온 저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소문이 잘못 돌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약간 그것 때문에 좀 괴로웠어요. 괜찮아. 괜찮고 아까 용기 준다고 용기 얻어가라고 희망 준다고 희망 얻어가라고 답 줄게. 지금 다른 거 볼 게 없어. 부모님 볼 것도 아니고 언니만 봐야 돼. 어? 자, 왜 언니의 멘붕이 가장 중요해. 아까 그랬지. 교수가 되든 논문을 쓰든 뭔가 강의를 하든 본인이 공무원 쪽으로 가야 되는 건 많은데 지금 교직으로 가기엔 늦었다. 그렇지만 애썼다. 그래서 본인이 직업관이 두 번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한 번은 바뀌었어. 이제 또 바뀌는 거야. 또 바뀌는 거야.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교직으로는 가지 마라. 그 급이면 높은 급이야. 그치? 그것까지 두들겨서 내가 어떤 행정이 됐든 행정이 됐든 뭐 복지는 아닌 것 같고 복지도 나쁘진 않아. 전에 있던 공공기관 그러니까 복지도 나쁘진 않은데 행정이 됐든 복지가 됐든 또 본인이 뭔가 연구를 해서 보고자를 내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을 두들겨서 갈 수 있는 문이 열릴 거야. 그러니 올 후반이다. 그러니 가.
그리고 사람들의 구설이 있다라는 건 언니가 너무 국어책이야. 그러다 보니 가끔은 압성도 있어야 되고 가끔은 시샘들이야. 아는 게 많고 지식이 특출나서 본인이 뭐가 그렇게 잘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면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 있어서 시기 질투가 겪었던 시기야. 그때 그 운이야. 그러니 많이 웃어. 관상이 웃으면 되게 좋은 얼굴이야. 근데 환상이 웃지 않으면 되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얄미로운 운이야. 얌전한 고양이가 부두멍이 먼저 올라간다듯이 그런 표현을 당하게 될 거고 구설이 뒤에서 웅성웅성 있을 거다. 네. 그러면 괜찮아. 올라가서 본인이 다시 행정을 가든 사회복지 쪽으로 다시 이어가든 공공기관의 어떤 국가적으로 그렇게 해서 가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뭐 논문을 연구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일이 있으면 하시고 또 내가 볼 일이 있으면 보시고 책이랑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교직으로 진작에 나갔었을 것 같으면 참 좋았는데 거기서도 억눌렸을 거다. 왜? 한계점을 분명히 성격상도 문제가 있었을 것 같으니까 자 턱하고 털어. 이만큼 나이 먹었잖아. 여기서 더 뭐 할 거야. 그치? 이 길이 맞다라고 하니 한번 내가 엎어먹었으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길에 용기 내서 가. 그거라도 마무리 지어야 되는 단계다 이제는. 학문을 이제 마무리 짓자. 오랜 시간 걸렸다. 아, 네. 그리고 걱정되는 게 그 수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돈을 벌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 직업이랑 학업을 동시에 병행해도 되는지가 다시 네 그 돈을 벌면서 공부해도 되는지가 좀 걱정이거든요. 올해 네 올해든 뭐 앞으로든 그래서 언제 마무리 지으려고 공무원 시험 그냥 아직은 시작은 안 했고 제가 수업 비용이 조금 걱정돼서 계속 돈만 벌고 있었거든요. 올해는 마무리 지어. 네. 벌어놓은 걸 써. 네. 보통 나는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라는 주의거든. 네. 근데 우리 언니는 마무리 지어야 돼. 네. 돈은 다시 내년부터 벌면 돼. 그러니 마무리 지을 걸 또 내년에 이어가지 말라. 왜 본인 스스로 불안한 인생을 또 도전도 못하고 뭘 선택도 못하고 마무리 지으라 분명히 얘기했어. 아, 네. 돈은 벌어온 걸로 충분히 알뜰살뜰하면 올 한 해 버틸 수 있을 거야. 네. 응? 내가 당장 한 달만 더 일하고 네. 그리고 내가 스타트를 해서 마무리 지어. 그 머리 나이 먹으면 썩는다. 이해 갔죠? 네. 그러니 병행은 이제 마무리 지어야 돼서 한 달만 더 벌고 병행의 마무리는 학문으로 짓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내가 돈벌이 나가시면 돼. 저 진짜 딱 2월까지만 일하려고 생각했어. 다음 달, 응. 한 달만 더 일하고 너 그게 네 맞으니까 내가 용기 준다 그랬지. 희망 준다 그랬지. 네. 그거 얻어 새해 복 있게 복 받은 거야. 네. 그러니까 복 받은 거니까 행복하셨으면 좋겠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